아니 근데 최우선 경제도 그렇고 그 저기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주인이 낙찰자가 떠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저 아까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임차인이 말소 기준보다 앞이죠. 그럼 낙찰됐을 때 대항력이 있죠. 근데 이 요구를 안 사람은 했어요. 확정일자도 빨라가지고 배당 요구했으면 1등이야.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배당 못 받았죠. 그럼 그거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민폐네요. 그쵸? 민폐. 안타깝네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최우선이라는 말이 뭐가 최우선이야? 그러면 그때 그랬어요. 뭐 권리의 잠자리냐, 권리의 수업 따지냐. 이거는 최라는 것까지 줘놓고 꼭 이거를 그래도 최종적으로 배당 요구는 하라는 얘기죠. 배당 요구하는 정도는 해라. 왜냐하면 또 이렇게 선택, 왜냐하면 임차인이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1등일 배당사가 때. 아니라 낙찰자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당을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채권들은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채권액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등기부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금액이 안 나오니까 배당표를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채권 계산서하고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배당 요구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받은 사람이 챙기면서 잘 보고서 1순위면서 저기 뭐야 최우선 전제면서 뭐 대왕님도 나올 때 가가지고 아좀 가서 그 뭐야 뭐냐고 배당 요구 좀 해라. 배당 요구 좀 해달라고 그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게 이제 낙찰받을 사람이 가서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수시죠 하라고.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 저당권자들도 이 임차인한테 가서 아부하고 막 합니다. 하라고. 배당 요구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돼? 1등이잖아. 그러면 저당권자가 2등으로 밀려. 그럼 걔가 가져가는 만큼 못 받아. 그쵸?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자기가 1등이야. 자기 건다 받잖아. 그리고 낙찰자가 또 앉게 되잖아. 그런데 요거를 그렇게 임차인이 마음대로 장난칠 수가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왜냐하면 배당 요구 종기가 그때는 이제 낙찰된 이후도 배당 요구를 할수 있게끔 날짜가 한참 뒤로 돼 있었어. 그러니까 낙찰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권리 분석할 때는 임차인이 분명히 배당 요구 된 상태야.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 돈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1등으로 다 받아갈 테니까. 내가 낸 돈에서 가져가요, 일단. 그렇죠? 난 추가로 돈이 안들 뿐이야.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매각하고 결정 났을 때딱 가보니까 배당 요구를 철회했어.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등에서 나온 거지 뭐. 그럼 그 돈은 그대로 내가 떠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낙찰자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거 손해인데. 그럼 법원 쫓아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나한테 매각 허가했던 거 취소해라. 또는 불허가해라. 아직 허가 결정이 안 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줘. 맞잖아, 사실. 그렇죠? 불축의 손해잖아.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경매가 시작돼야 돼. 그럼 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 아주 장난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예 배당 요구 종기를 첫 경매하기 전날로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첫 매각일이 있으면 요 앞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정해져. 이날 종기일이라는 의미는 이날까지만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이상 배당 요구 못 해요. 철회도 못 해. 배당 요구를 한번 했으면 이날 지나가면 더 이상 철회도 못 해. 쉽게 얘기하면 포지션이 여기서 딱 정해지는 거야.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된 거죠. 이제 낙찰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속을 일이 없지. 뒤에 가서. 필요비하고 유익비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죠. 근데 사실 저희가 부동산 권리 분석을 물건을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는데 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매 비용이나 뭐 이런 이제 필요비 유익비도 모르고 예. 당일세는 아마 누가 모르고? 경매라고 하는데 누가 모르고? 부동산 권리랑 이 경매를 예.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당일세는 알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경매 들어가면 나중에요. 당일세 같은 경우는 교부 신청을 합니다. 네. 그게 쉽게 얘기하면 걔들이 배당 요구하는 걸 교부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 걷어야 될 기관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세금 걷는 기관들한테 통지를 해줘요. 이거 경매 들어가니까 니들 혹시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해라. 그럼 얘들이 교부 청구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드러나요. 그때 가서는 당일세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당일세가 그 발생일이, 기준일이 그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금이든 다 그 전에 발생한 거야. 경매 들어가서 발생한 게 아니라 경매 전에 발생했고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그걸 배당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거는 미쳤는데 조세채납을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안 냈어. 예. 안 냈는데 소득세 그 납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낸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경매 들어가기 예를 들어서 한 뭐 15일 전에 나왔어요. 예. 우리 열심히 물건을 분석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경매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교부 청구일까지 네. 교부 청구를 해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그 물건 경매 나와서 권리 분석할 때는 이미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난 상태예요. 교부 청구를 다 했고 우리가 말이 교부 청구지 쉽게 얘기하면 배당 요구해요. 걔들도 세금도 배당 요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배당 요구를 하라고 미리 알려줘 법원에서 친절하게. 일반 채권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친절해요. 자기들 이렇게 딱 봐서 알게 된 놈만 채권자라고 알게 된 놈들한테만 통제해주고 그 외에는 무시해. 몰라 걔들도 책임이 없어. 근데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기관한테 막 통제해요. 이거 경매 들어간다 이거. 니들 혹시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붙어라. 그래가지고 이 그 다 드러나요 결론적으로. 아까 필요한 유익비를 여쭤봤는데 네.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게 필요비에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필요비에 들어가요? 관리비 체납. 그거 왜냐하면 전기세, 수도세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유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예. 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 끝날 때쯤 알게 됐어. 낙찰은 되기 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 관리비 배당 요구 안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는 필요비는요, 유익비는요, 제 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그냥 원래 소유자도 이렇게 소유하면서 비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이런 비용은 떼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제3취득자가 낙찰자를 얘기한 거예요. 낙찰자가 무조건 취득한 저기 특별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그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 그 사람 그 전에 있는 사람이 관리 밀려서 들어가면 다 가버리는 그러니까 특별성이 되지 않아요. 아니 특별승계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관리비하고요, 여기 제3취득자의 필요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체납됐을 때 관리소장이나 이런 애들이 그 분명히 채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 배당 요구를 하려면 가압류 결정을 받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관리소장들은 그냥 있는다고. 그 있는 이유가 그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원래 정식도라지만 그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 받아가지고 가압류 결정 때려서 관리비 받으러 와야 돼. 배당 들어와 요구 들어와야 돼. 그런데 관리비 그거 사실은 뭐 많이 밀린 사람보다는 조금씩 밀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가압류하고 이러지는 않잖아 또.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또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누군가한테 관리비는 받아야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아파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관리비 체납된 거 낙찰자가
솔직히 낙찰자는 관리비라는 게 뭐겠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낙찰자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한다면 내가 내 거 된 때부터 내가 관리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잖냐? 그렇죠? 그 전에 뭐 살던 사람이건 누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나한테 청구할 건 아니잖냐? 이게 이제 보통 낙찰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달라요.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누구한테 그걸 받아서 충당을 해놔야 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옛날에 이게 이제 결국은 소송이 붙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도 이제 고민하는 거야. 뭐 사실 판사님들이 관리비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런데도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관리비를 둘로 쪼갭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로 나눠. 나눠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차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게 된 때부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밀린 것부터 다 네가 책임져라, 낙찰자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네거 된 때부터 네가 책임져라. 앞에 그 저기는 너한테 책임이 없다. 이 판례가 한번 나오고 나서요 입주자 대표에도 마음에 안 들고 낙찰자도 불만이고 서너 번 더 싸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례가 서너 개가 더 있어요. 근데 다 시종일관 그렇게 판단했어요. 시종일관. 관리 소장은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채권 요구 해당하는 걸 알아채서는 안 돼요. 웃긴 얘기를 하지만 네. 본인이 그 임무를 다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관리 소장이 해야 될 의무를 좀 해태한 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이제 질문 이제 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대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관리비 체납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탐문할 때 관리소장한테 친하게 담배라도 좀 사주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얼마 늘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그 내보낼 때요. 가서 얘기할 때 조심할 게 그 관리비 어떻게 할 건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좋게 뭐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라 했더니 아 그거 좀 나가겠다고 해. 어 그럼 잘 됐네 하고 줬어. 진짜 이사비 들고 튀어요 그냥. 야반도주에. 남은 건 관리비 잔뜩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사비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거는 상계를 하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당하는 경우 있다. 받을 수는 있겠죠. 어차피 그 사람이 내야 될 거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개 이제 그 사람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청구하기가 조금 그러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배당 틀 저는 개인적으로 틀이라고 불러 배당 틀. 그래서 0순위 사실 이건 뭐 1순위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0순위가 좋아. 0순위.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는 의미 없고.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자리 잡는다? 경매 비용과 그 다음에 제3취득자에 뭐 들어가고요. 요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최자 들어가는 애들 또는 임금 근로자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당해세라고 불리는 것들이 요 자리에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이 다 여기 나와요. 채권이든 물권이든 우선 변제권의 힘을 가진 놈들은 다 여기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는 건 어디 애들? 얘들 거. 그렇죠? 얘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얘들은 이제 순서대로 늘어놓는 게 일이야. 왜? 우선 변제권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변제권자가 아닌 애들 중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 감유권자 애들, 감유 등기 애들, 감유 등기 애들도 여기 넣어줍니다. 넣어주긴 넣어줘. 그래서 차례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 이 얘기예요. 여기 넣어서 자 이런 우선 변제권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선 변제권이니까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앞으로 저하고 뒤에서 이제 권리 분석 연습하고 배당 연습하고 할 때 주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순서 잡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권리들 간의 순서, 우선 변제권에 간의 순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여기 뭐 나오겠어, 대표적으로? 저당권자 나오겠지. 저당권, 근저당권 나오고. 담보가등기도 경매에서 뭐 치고 간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치고 가니까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럼 여기 나오는 거야, 담보가등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세권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물권인 전세권. 용익물권으로 분류했지만 뭐의 성격도 있다?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그거 자꾸 기억이 잘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세권은요, 원래 그 물건을 이용하는 게 주목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우린 전세 보증금이라는 걸 너무 많이 주잖아. 그럼 이것도 뭘 담보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야 돼. 그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해놓은 걸 요거를 담보조로 이용해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담보물권의 효력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담보물권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당 우선 변제 받는다 이 얘기예요. 등기 날짜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세. 아까 말한 세금들. 당해세가 아닌 일반적인 세금들. 이 세금들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시간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먼저 이런 우선 변제과제들보다도 먼저 받아가서 나중에 생긴 세금도. 그런데 이제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얘들은 이제 주로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세금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야. 근데 양도소득세를 원래 신고해야 되는 날 신고 안 했어. 그럼 한참 뒤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충 뭐 계산해서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보통 어떤 세금이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그 신고일이 그 세금 발생일이에요. 법정기일이고.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계산 다 해가지고 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고지서 발급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 날짜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요. 우선 변제권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은 아니지만 가압류도 여기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압류는 나오되 순서는 너주되 어떻게 한다? 차례되면 뒤에 있는 애들하고 동순위로 해서 비율 배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뭐 쓰잘데없는 얘기들 나오는데요. 자,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경매 들어간 다음에 부랴부랴 뭐 가압류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했어요. 본안서상 제기하고. 그런 애들은 여기도 못 나오고 그냥 이 뒤에 네 번째 들어가거나 다섯 번째 들어가가지고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참 비참하죠. 그렇죠? 이러고 있다라는 거.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배당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이후에 어떻게든 자리 잡은 애들 못 받은 게 있다라도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없다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배당을 못 받은 애들도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 배당을 못 받은 애들 중에 대항력이 있는 애들만 낙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대항력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요건을 갖췄으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령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말소 기준 먼저 딱 찾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애들 중에, 임차인 애들, 이런 애들 중에, 대항 요건을 앞에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요거 딱 보고, 걔가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딱 보고, 그 권리부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배당 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요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기억해 주실 건, 이런 건 뭐 흔한 얘기들은 아니니까 저희 됐고, 요거. 최우선 변제. 요거 있죠? 요것도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뻑 들어가는 거야. 이거보다 더 앞서죠? 그쵸?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몽땅 이렇게 우선 변제 있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쫙 늘어놓는다. 이게 틀이에요, 틀. 나머지는 나도 몰라. 이것만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자. 자, 그럼 배당 틀을 얘기했고요. 자, 말소 기준이라는 등기,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거 언제 써먹는 내용이냐? 외웠는데, 열심히 외웠는데, 말소 기준 등기 언제 써먹느냐?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쓰는 겁니다.
배당 순서 잡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배당 순서는 이렇게 틀이 있고 요건을 각각 해당되는 요건 갖췄느냐 보는 거고, 특히 우리가 우선 변제권 있는 애들끼리 걔들끼리 등기 시간 순서가 일단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하니까 따로 요건 있잖아. 그 날짜를 가지고 순서대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우선 변제권의 의미, 내 차례되면 뒤에 있는 애들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말소 기준 등기 같은 걸 일단 찾으면 뭐 찾을 것도 없어. 이제 딱 보면 나와. 자, 말소 기준 등기 뭐뭐 있었어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제가 이 순서로 항상 외우는 건 저도 이 순서로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강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들을 했죠. 했는데 이 순서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기억을 하죠. 이걸 순서를 한번 바꿨더니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 순서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리드미컬하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자, 이게 말소 기준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걸 중간 정리 좀 하자면, 교재에서 어디 어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앞에서부터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경매 절차 나옵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 법원 경매 절차. 자, 그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뒤에 몇 페이지 정도 걸쳐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 절차들,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한 번에 외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경매가 시작되고 끝난다 이 점과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내가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 서류상으로 등기하는 것은 쉽다고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건 하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거기를 장악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분석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면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을 주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런 하자를 주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이 주로 우리가 권리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권리분석을 한다. 그럼 권리분석을 언제 하느냐? 권리분석을 언제 할까요? 권리분석을 언제 해야 될까요? 그 물건이 경매 나와야 하는 거지. 경매도 안 나오는데 가서 등기부 그냥 아무 집이나 띄워가지고 그러면 그 집주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분석이라는 뭐든 간에 이런 분석은요, 그 물건이 탐지가 됐을 때, 아 이게 경매 나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과 하는 거 권리분석은 주로 앉아서 하는 겁니다. 앉아서 서류 같은 거 띄워보고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절차,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첫 매각 개시 결정일 뭐 해가지고 경매 등기 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절차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틈 나는 대로 한 번씩 읽어보시거나 했으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경매 용어 봅니다. 경매 용어 보시면, 자, 가등기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가등기. 특별히 얘기하자면 부동산 등기법상의 가등기가 있고요. 이 가등기를 담보대출에 이용하는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나 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송상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냥 가서 말로 제기하면 됩니까? 서류 작성해야 돼요. 자, 신청서, 소송 신청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각종 구비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안 갖춰졌어. 그 딸랑 몇 장 써가지고 온 거야 지금 소송 제기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각하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다 갖췄어. 그럼 일단 재판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해보니까 얘가 지금 청구한 게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어. 뭐 돈 빌려준 거 돌려주게 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빌린 적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우리 청구 취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 때 우리가 재판하기도 전에 기각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걸 구분할 때요,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되고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는데 실질적 요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기각된다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감정인 이렇게 있는데요. 자,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는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우리가 감정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감정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감정인. 그 다음에 감정 평가 얘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감정 평가사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감정 평가사 업을 하는 자를 우리가 감정 평가 업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주택가격 이런 거 결정할 때 얘들이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애 의뢰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조사하고요. 자, 국가를 위해서는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사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은행에서 지금 갑이 돈 빌리러 왔어. 그 담보대출 해주겠다고 해서 주택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가 들고 온 거야 지금. 그럼 얼마까지 빌려주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주느냐를 알려면 그 물건의 가격을 알아야겠죠. 이럴 때 주로 거래하던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가서 평가를 해요. 그 평가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흔히 경매할 때, 법원 경매할 때 법원에서 지금 자 경매 신청권자가 신청자가 지금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로 매각해서 돈을 나눠줘야 돼 지금. 그럼 법원도 그 물건 가격을 알아야겠죠. 어?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강제로 파는 거야. 물건값도 모르고 팔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감정평가업자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업자들이 평가를 해오겠죠. 그런 게 이제 최초 감정평가의 최초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저 가격이 첫 번째. 자, 그런데 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인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누가 좋아? 채무자, 소유자가 좋지. 자기도 조금 가져갈 게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불만이야. 감정평가자들이 딱 해보면 어이씨 이거밖에 안 나와? 더 나올 텐데. 이럴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들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평가를 한다. 근데 요즘 이제 감정평가 되게 보면 부동산 관련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감정평가사 공부도 하고 막 그러세요. 응? 자격 취득해서 뭐 하려고. 이게 옛날에는 좋았어 자격증이. 옛날에는 호시절이었는데 요즘은 공인회계사한테 치이고 이놈한테 치이고 밥그릇을 찾고 뺏기고 그러고 있는데 평가 이 뭐 협회니 뭐니 이런 단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을 찾고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오로지 바라는 건 통일만을 바라고 있어요. 통일이 돼야 어떻게 일거리가 생기잖아. 그렇죠? 통일.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 자, 그다음에 자, 가만 강제 경매라는 말, 임의 경매라는 말 묶어서 자, 간단하게 분리하면 어떻게 해요? 담보 물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 그냥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하면 강제 경매. 등기부에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개별 경매, 일괄 경매 이러는데 개별 경매라 하면 분할 경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는 개별 경매가 원칙입니다. 물건 하나당 사건 하나예요. 경매는 사건 번호가 어떻게 붙는다고 그랬죠? 앞에 연도가 붙고요. 타경하고 일련 번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지금 이제 경매 신청 들어간 거는 2016 이렇게 들어가겠죠. 2016 타경. 그러면 물건 하나당 요 사건 번호가 하나 붙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경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일괄 경매, 일괄 매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물건이 여러 개를 공동 저당했을 때, 여러 개 잡았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가 한 필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집이 한 채 있어요. 단독주택이야. 이거 물건 개수로 치면 물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보통 이거 은행에서 저당 잡는다 그러면요. 공동 저당 잡는다 이렇게 됩니다. 물건 하나만 저당 잡는 게 아니라 건물에도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을 해요. 같은 채권액을 가지고. 그렇죠? 공동저당. 그럼 건물 등기부 띄워보면요. 저당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옆에 내용에 또 나옵니다. 공동저당 해가지고 공동저당 잡은 토지 필지 번호가 나와요. 토지도 마찬가지야. 가보면 그 지상에 건물 공동저당 잡았다는 내용이 나와.
이런 게 공동자당인데, 자, 이거 만약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경매 신청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이건 한 사람한테 낙찰시키기 훨씬 좋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요거는 가박에 낙찰시키고 요건 을한테 낙찰시키면 둘 간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겠네요. 매일 지지금 벗고 난리 나. 법정 재산권이니 뭐니 이런 문제 막 가지고 다투고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한 사람한테 낙찰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일괄 경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는 하나 주어지고 이 경우에도 물건 번호를 따로 안 주고요. 그냥 하나로 들어갑니다. 일괄해서 들어가서. 이거 말고 개별 경매 하는데요. 물건이 그냥 공동자당 여러 개 잡은 게 있어. 여러분들 이제 두타나 뭐 이런 건물들 있죠. 그럼 보면 두 평, 세 평 해가지고 분할 등기 해준다고 막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말 그대로 세 평을 분양해줬어. 그럼 세 평에 대한 소유권은 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그 두타가 제일 먼저 했나요? 동대문에서? 걔들은 성공했어요. 우리는 항상 누가 성공하면 따라하죠. 그 옆에서 따라하는 애들 망했어요, 다. 저희 친익조도 거기 많이 관계됐어요. 그래가지고 콱 막 차를 타. 첫 차를 탔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저보고 처리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용변은 재주가 있습니까? 하여튼 자 그렇게 되는데 그거 두 평, 세 평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좋은데 이렇게 두 번째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잘.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건축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도 갖고 한단 말이야. 건축비나 이런 것들 전부 그냥 외상으로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토지에다 저당 잡히고 건축 지어요. 건축물 해요. 응? 분양이 돼야 돈을 주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체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저당권자 가만히 안 있지. 경매 신청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한 평, 두 평, 두 평짜리, 세 평짜리 그게 각각 물건이 쫙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건 번호를 하는데 물건 번호가 1번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가 번호가 붙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에 토지가 세 필지가 있어. 요거를 을하고 예를 들어서 을한테 돈 빌리면서 을이 저당 잡았어요. 그 10억 빌려주는데 요거 한 필지만 가지고는 10억이 안 돼. 세 개를 다 저당 잡으면 10억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 여기도 저당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도 공동 저당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연체하니까 을이 경매 신청해버립니다. 이 세 개를 다 팔아야 자기 돈을 찾을 것 같아. 그럼 저거 세 개 다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되게 또 보면 경매 사건 번호 하나 주고 요럴 때 이제 묘미가 있어.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집하고 토지는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한 사람한테 낙찰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붙여서 하는 거고 일괄로 가고 요거는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낙찰돼도 하등 지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건 번호를 부여하는 거야. 이러면서 개별 경매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 사건 번호는 같은 번호를 써요. 하나의 번호를 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A,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면 내가 지금 1번 토지가 마음에 들어. 저거는요 다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지역에 있고 뭐 다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요 1번을 가지고 싶어 내가. 그럼 1번만 응찰할 수 있느냐? 응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찰표에 보면 물건 번호 쓰는 난이 있어. 경매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 쓰고 1번이라고 이렇게 쓰고 저거 1번 얼마에 받을 건지 다 각자 감정평가액과 최저경매가가 다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써서 내면 1번만 응찰하는 애들 중에 비교해가지고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싶어. 세 개를 다 가지고 싶어. 그러면 입찰표 한 장에 다 작성하면 좋겠죠. 종이 아끼려고. 자, 이거 안 됩니다. 세 장 각각 따로따로 작성해야 돼요. 세 개 다 받고 싶다 하더라도 세 장 각각 따로따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하나만 받는 애들도 있잖아. 걔들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사람 간혹 가다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얼마에 받겠다 이렇게 딱 냈어. 한 장에다 써가지고. 이거는 입찰 무효예요. 안 받아줘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번호 있다 그러면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 물건만 받고 싶으면 그 물건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별 경매, 분할 경매가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밑에 일괄 경매, 일괄매가 간다. 방금 본 것처럼 토지하고 건물, 집하고 이런 거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경락기일 이렇게 하는데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경락기일, 매각 결정 기일.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란 말, 경매 기일 공고 이런 말 나오는데 경매 개시 결정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경매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자 경매하기로 했어. 개시하기로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매 등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경매 기일 공고해서 나오는데요. 자, 경매 기일이라는 건 입찰 기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경락 기일 경락 기일이라고도 표현한다. 자, 이런 날짜는요, 앞에 경매 개시 결정하면서 되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도 나오면서 언제까지 등기해라 촉탁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나온다는 얘기는 첫 매각 기일은 언제로 할 건지,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까지로 할 건지, 이런 스케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경매 기일을 공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기일 지정, 그래서 그 스케줄 나온 대로 지정해가지고 경매 기일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지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게 결정되면 이해관계인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특히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취하 이렇게 있는데 경매 신청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경매 신청 후에 경매 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 신청인은 임의로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경매 신청을 취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취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신청했던 거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 물건을 경매 신청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돈 갚으라고. 지금 물건이 정말 아깝고 막 이러면 경매로 뺏기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 들고 와. 그래서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 돈 갚으면 경매를 취하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취하는요, 자, 그 물건이 낙찰돼가지고 최고가 매수신고, 경매 기일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냥 가서 취하를 하면 돼요. 경매 신청한 자가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첫 매각기일이든 두 번째 매각기일이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어. 우리가 낙찰하는 입찰하는 날, 입찰기일이라고도 표현하죠. 경매기일. 요날 가서 누군가가 그 물건에 1등이 됐어. 그 1등 된 사람을 첫날 그날은 낙찰자라고 안 부르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거나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금액 차이가 뭐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이런 사람들은 2등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1등이 잔금을 안 내면 2등이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야.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1등이 돈을 안 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가 뭘 잘못했으니까 안 내는 거야 지금.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건 2등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아깝다고 생각돼도 2등 신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쓸데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취하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기껏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그렇죠? 얘들한테 동의를 얻으면 취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공과 주간 공모서에 대한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아까 조세나 이런 것들 있죠? 세금 이런 거 걷는 기관들 있잖아. 얘들한테 최고합니다. 교부 청구하라고. 이거 경매 들어가니까 니들 받을 거 있으면 빨리 교부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걸 최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최고. 그 다음에 공동경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직 경매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 신청을 병합하여 한 개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 절차는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공동 경매라고 해서요.
자, 누가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럼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고개 나기 전에 B라는 사람이 또 신청을 했어. 같은 물건에 대해서. C도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거 다 따로 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 한 대 몰아서 합니다. 이런 걸 공동 경매라고 하고 요거 말고 이중 경매란 말이 나옵니다. 이중 경매. 이건 뭐냐면 A가 경매 신청해가지고요. 경매 개시 결정 나오고 경매 등기 나왔어. 그럼 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런 걸 이중 경매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도 경매 신청하면 받아주느냐 이 얘기지. 받아줘요. 받아주고 첫 번째 하던 거를 계속합니다. 그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별탈 없이 낙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행되다가 거기에 뭔 문제가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1경매. 이게 먼저 하던 경매가 정지가 되거나 중단돼 버리면 제2경매, 이중경매 해놨던 거 요걸 가지고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다시 진행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중경매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거는 경매 취하될 일이 없어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탁이라는 거 우리가 뭐 이 공탁의 내용은 굉장히 뭐 방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쉽게 뭐 얘기하면은 뭐 돈을 내야 될 자가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돈 내야 될 뭐 채무자나 이런 애들이 자기 채무나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일단 법원에다가 뭐 돈 걸어놓거나 하는 것들 이런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잉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면제하기 충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건 3개에다가 물건 3개에다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실제로 돈 안 갚아서 경매 신청하려고 딱 봤더니 요거 하나만 팔아도 모든 채권자들이 다 돈을 배당받고 집행비용까지 다 낼 수 있어. 그런데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 있어요? 나머지 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얘가 그냥 이거 세 개 다 해달래. 이런 걸 과잉매각이라고 해요. 그럼 과잉매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 하나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아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거고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리 능력.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 공부나 이런 거 하실 때 또 특히 필요한 것들인데 권리 능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걸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권리 능력은 누가 가질까요? 사람이 갖죠, 사람. 개한테도 권리 능력 있나요? 응? 사람한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권리 능력의 이 권리는 주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사건, 개인들 간의 권리, 재산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들은 누가 누릴 수 있다?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있어. 그러면서 뭔가 소유하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민법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사람과 법인이에요. 이때 법인은 설립 등기까지 마친 애들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동창회 얘기 좀 했나요, 제가? 안 했어요? 반창회, 동창회, 친목도모, 친목회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이 평생 사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사시고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돼요? 둘만 모이면 뚝딱 모임 하나 만들죠. 그렇잖아. 점심 먹다가도 하나 만들고 저녁 먹다가도 하나 만들고 둘만 모이면 만들어.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특히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비영리란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면 그거는 상법상 말하는 회사예요. 법인이면서.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돈 저기가 아니라 야, 뭐 우리 뭐 운동 같이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뭐 한번 모여볼까? 살 빼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치맥을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보자. 친목도모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근데 얘들이 매달 회비를 내고 그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또 사무실도 하나 임차해서 쓰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이런 단체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사단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단 말이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근데 이게 비영리라는 얘기죠, 주로. 그럼 이게 민법상 얘기하는 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 근데 비영리 법인으로 실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해라 이 얘기야. 그래서 고교 동창회 모임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가서 그 담당과 뭐 문화 친목 담당 무슨과 여기에다가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이럴 땐 대개 요건만 갖추면 인가가 나와요. 이걸 들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해야 돼. 이게 민법상 말하는 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 그러면 이건 권리 능력을 가진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죠? 누가 설립등기까지 해? 인가 신청도 안 해요. 어디까지는 해? 정관 작성까지는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였죠? 몇 사람 모였어? 얘들이 발기인이야.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법인 만들 때. 발기인, 정관 작성, 설립인가 신청, 설립등기. 그럼 일단 몇 명이 모여서 발기인 됐죠. 이 단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야, 네 회장하고 너 총무하고, 그렇죠? 야, 총무야, 너 가서 저기 회칙 하나 만들어 와봐. 그 회칙의 주요 내용 뭐예요? 매달 몇 번 만나느냐, 1년에 몇 번 만나느냐, 회비는 얼마 걷느냐. 이게 들어가잖아. 정관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정관 작성까지는 해요, 보통. 그런데 그 이후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신난다고 모여. 이런 단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싶고 하단 말이야. 응? 이런 애들 말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 종중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중, 문중. 자,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태어나면 거기 소속이야. 그런데 얘들도요, 단체라면 사람이 모여있는. 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야? 그 가문의 조상을 어쩌지 기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게 목적이야. 그리고 자기들 대가 끊기지 않게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 그럼 얘들도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자, 법인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중도 대개 보면 설립인가 신청이 있다는 거 안 합니다. 그냥 있어요. 심지어는 정관 같은 것도 안 해. 그냥 있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제 만들죠. 뭐 선산을 지금 개발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어? 이럴 때 이제 막 사고 지금 난리 나지. 근데 어쨌든 이런 그 단체들 보세요. 이런 단체들이 과거에 보면 선산이 있어. 그럼 선산을 지금 소유자 명의를 누구로 해놓느냐 문제지. 누구로 해놓을까요? 만약에 이런 법인이나 이런 개념 인정 안 하면요. 사람 명의로 해놔야 된다 그러면 그게 종중 거다 그러면 종중 이름이 다 나와야 돼. 종중 종원 이름들이 다 나와야 돼. 사람 이름들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 소유권자로 다 나와. 등기 후에 그 지금이야 이 전산으로 한다 그러지만 과거에 이거 다 썼어요. 등기관 아저씨 그거 하나 등기할 때 그 완전히 팔 부러지겠다. 그리고 종이가 수백 페이지야. 소유권자 하나 나타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법인 개념을 고안해놨는데 중요한 건 설립등기까지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판례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르면서 설립인가까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단체로서 인정해주고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부 몇 개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등기할 수 있, 등기부에 무슨 무슨 종중하고 이름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자, 그런데 이런 권리 능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권리 능력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러죠.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오늘도 저기 아침에 보니까 슬픈 소식이 하나 있던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왜 그렇게 학대하는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뱃속에 애가 있단 말이야.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했죠? 사람이 아닌데 몇 가지의 권리에 대해서만 사람처럼 보호해준다고요. 몇 가지 권리에 대해서만 향유할 수 있다고요. 상속권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란 말이 있고 기일 입찰이란 말이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진행된다고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그냥 법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법에 근거해 있어도. 무슨 법?
민사 집행법 요거의 근거를 두고 갑니다. 그럼 민사 집행법에서 인정하는 경매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기간 입찰, 기인 입찰, 기일 입찰. 우리가 말로는 이제 경매 경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입찰 형식, 입찰. 흔히 여러분들이 경매라고 했을 때는 그 경매라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경쟁시키는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래 모습은요, 대개 이렇게 호가 방식이 본래 모습이야. 서로 금액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잖아. 막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초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주로 합니다. 자, 입찰표를 작성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낸 다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낸 사람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조건이 가장 우수한 사람, 이때 대개 조건은 금액이에요. 금액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걸 입찰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입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 이 두 가지 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기간 입찰은 뭐냐면 일정 기간을 정해줍니다. 요 동안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거 할 때, 자, 지방에 있는 물건은 서울 법원에서 경매합니까? 안 해요. 그 지방 관할 법원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개 이제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거든. 그럼 그 전에 이제 기일 입찰이다 그러면 대리를 보내거나 당일날 와서 입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주면 그때까지 우편 접수하면 돼요. 우편으로 보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온 거에 대해서 며칠 뒤에 입찰한다. 이게 다 공식 나오거든. 그럼 그때 개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간 입찰이라고 하고, 기일 입찰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당일날 법정에, 경매 법정에 가서 한다. 그럼 기일 입찰은 진행 방식이 대개 법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개 법원들 서울 기준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부터 경매 법정 문 열어놓습니다. 입찰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1시간 동안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경매 법정 안에 이렇게 입찰표를 작성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옛날 그 선거 때 투표소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 여러분들 이런 누런 색깔 대봉투 있죠? 그게 이제 봉투야. 거기다가 A4 용지만 한 입찰표, 여기다가 금액 적고 뭐 사건 번호 적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재 뒷부분에 가면 입찰표 그 서식 있어요. 거기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경매 그 봉투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야?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 이 입찰 보증금 같은 거 안 내게 하면요 경매가 장난이 돼요. 응? 장난치는 사람들 나와. 응? 과거에 연습한다고 경매법정 가가지고 입찰표 작성한 다음에 정식으로 하는 대로 똑같이 물건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입찰표 작성하고 봉투에다 딱 넣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안 넣고 하얀 봉투 딱 풀 붙여가지고 집어넣고 내요. 그리고 호명할 때는 없어 그 자리에. 그런 거 연습하다 걸리면 혼납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렇게 하면 진짜 같거든. 어쨌든 우리가 그 입찰표 작성해서 봉투 이렇게 제출을 언제까지 하느냐? 입찰 보증금 하고 넣어가지고요.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입찰을 마칩니다. 그러면 그걸 써가지고 대개 보면 이렇게 함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1시 이후부터 이제 개찰을 해요.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공개석상에서 해야지. 그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건 번호대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십 명이, 막 수십 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대개 보면, 원래는 경매 사건 번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요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처리할 수도 있어요. 요건 재량입니다. 그, 집행관의 재량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추 끝나면 대개 12시 반쯤 끝나요. 그날의 경매가. 그 전에 뭐 자기 물건 저기 끝나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경매법정 들락날락 하는데 돈 내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들락날락 하시고 대신 조금 정수근 해줘야 돼. 너무 시끄럽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게 이제 핸드폰 한참 막 생겼을 때는요,
다들 법정에서 핸드폰 자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와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질서 유지하는 애들이 아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때만 내가 딱 하고 걔가 저 딴 데 가면 또 확 이러고 있고. 응? 조금 정숙은 좀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그것만 아니면 뭐 그렇게 따로 제재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컨닝 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권리 분석 다 하고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받아야겠다 이거야.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얼마를 쓸 거냐예요. 얼마를 쓸 거냐.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창피하게 그런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좋은 물건에서 씨, 뭐 높이 썼더니 단독이야 씨. 그거 알았으면 그냥 최저가에다 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옛날 말로는 뭐 사람들이 그걸 컨닝한다 그래가지고 그 법정에서 쓰다가 컨닝 당할 것 같으니까 주차장에 자기 차에 가서 쓰는 거야. 자기 차 더우니까 창문 요만큼 열어놓고 이제 쓰고 있는데 누가 휙 지나가더래. 느낌이 쎄하더래. 근데 아니나 달라 그 사람하고 10만 원 차이로 깨졌다는 거야. 응?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컨닝 안 당하게 조심해야 되겠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걸로 하느냐 이거는 집행관이 정하는데 대개 서울 거는요 기일 입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대개 기간 입찰이 많다. 서울 물건들 중에도 물론 기간 입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기일 입찰이 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시면 기입 등기 이렇게 있는데요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 처음 등기하는 거 이걸 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입등기는 어떤 종류의 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갖다 적는 거 이런 걸 기입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입등기 한다. 그러면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라는 이름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걸 기입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흔히 표현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기입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그냥 경매등기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낙찰길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낙찰 허가 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해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 법정에서 선고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낙찰 허가 결정은 그 선고된 후에 일주일 이내에 이해관계 내 항고가 있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상황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자 낙찰을 언제 받았겠어요? 기일 입찰이라고 하면 매각 기일 날 받았겠지, 그렇죠? 그게 뭐 몇 번 떨어진 물건이건 간에 기일 날 받았을 거 아니야, 매각 기일 날, 그렇죠? 그럼 매각 기일 날 갑이 우월한 성적으로 1등을 했어요. 무지 높이 써서 1등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날 1등 됐어. 우린 그냥 맨날 낙찰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날은 낙찰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법정으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 가격으로 매수를 신고했다 이 뜻이야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간 심사합니다. 법원에서 이 갑한테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이 물건의 매각을 허가해도 될지 말지를 심사해요. 자 예를 들면 저 물건 채무자가 낙찰받으러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채무자는 안 됩니다. 채권자는 낙찰받으러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 같은 애들은 낙찰받으러 들어오면 안 돼. 그 물건의 원소유자도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그날 그냥 와서 써. 네. 그럼 집행관들은 그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금액이 제일 높네. 당신이 채권 매수 이건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신고인이라고 보고 일주일 동안 그런 걸 검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얘는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애구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 만에 허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 요걸 선고해요. 결정 너한테 매각하기로 허가했다. 매각 허가 결정 선고. 그러면 선고만 했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란 얘기야.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고 있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을 줍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자들은 항고를 제기해라. 일주일 안에 이런 항고를 즉시 항고라고 얘기해요. 보통의 항고는요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 줍니다.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나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막 딜레이 되고 늘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즉시항고 제도로 갑니다. 즉시항고는 보통 일주일 안에 항고를 해야 돼요. 일주일 넘어가면 더 이상 항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항고를 재미삼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일단 일주일 안에 항고만 하면 정지되고 그 항고한 내용 검토해보고 넘어가니까 이거 좀 늦게 가고 싶은 애들은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될수록 누가 손해야? 낙찰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 내라고 합니다. 항고 보증금. 이거 장난이면 몰수해버리겠다는 거야. 이유도 없는데 항고했다. 그럼 몰수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항고 진행해주고 돌려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항고를 제기하거나 항고가 없으면 아예 없으면 일주일 지나면 그때는 확정되는 거야. 허가 결정했던 게 확정된다. 매각 허가 결정한 게 확정됐다. 그래서 요때부터 뭐라고요? 보통 3주 내지 4주 뒤에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요.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뭐 담보물권이란 말이 있는데요. 앞에서 실컷 설명했죠, 담보물권. 그쵸? 기초적인 것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대금 지급 기일 해서 나오는데 대금 지급 기일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하여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그 밑에 대금 지급 기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기일이라고 하고 뭔 기한이라고 뭔 차이냐 이거죠.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일이라고 그러면요. 쉽게 얘기하면 대금 지급 기일이 4월 15일이야. 근데 돈이 미리 생겨가지고 4월 10일 날 갖다 냈어. 그럼 4월 10일 날 낸 걸로 해주느냐 이 얘기지. 경매에서는요. 대금을 다 완납하면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돈 다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민법 187조 적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을 미리 내면 낼수록 소유권을 취득한다. 좋잖아. 그래서 대금 지급 기일이 4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4월 10일 날 가서 냈어. 그런데 이게 대금 지급 기일이라고 불리면요. 미리 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4월 15일 날 낸 것밖에 안 돼요. 기일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민사집행법이 있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으로 할 때는 대금 지급 기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게 아니 그날 저게 효력 발생하는 게 뭔 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공매 같은 거 얘기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 자,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공매를 하고 있어. 그럼 같은 물건 가지고요. 한 곳에는 공매를 하고 법원에서는 경매하고 있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놈이 기다려주냐 그러질 않아요. 그냥 둘 다 해요. 그러면 어디서 낙찰받아야 되느냐. 그냥 날짜가 빠른 데 가서 낙찰받으면 돼요. 그리고 돈 빨리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느냐. 대금 지급 기일이라고 해서 미리 내도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공매 절차가 진행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미리 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요거를 법이 바뀌면서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4월 15일이 대금 지급 기한이다 그러면 미리 내면 미리 내는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대위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대신해서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이 뜻이고요. 대개 보통은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를 하는데 이 변제할 실익이 있는 자가 주로 변제를 해야 대위변제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란 말. 자, 말씀드렸죠, 대항력. 대항력. 자,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 대항력 채권자 임차인 원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하지만 대항력을 준다. 뭘 갖추면? 대항력권을 갖추면. 뭐 이렇게 자꾸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냥 대항력권 갖추면.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요건 갖추면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대항력을 준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경매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소 기준 등기 기준으로. 자, 그런 대항형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렇게 있는데, 자, 말소 등기. 요거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말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소 등기는. 등기 한 종류입니다, 이건. 말소 등기. 간단하게 하면 이거죠. 자, 저당권자가 돈 빌려줬어요. 저당권 설정해놓고. 근데 채무자가 돈 다 갚았어. 그럼 저당권 어떻게 해? 등기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해? 말소해야죠. 그걸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소해. 근데 이런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 말소 회복 등기. 그럼 말소, 뭔가 회복하는 거네. 그쵸? 회복하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한 저당권, 돈 다 갚았어. 그래서 말소했어요. 그럼 이거로 회복하는 게 말소 회복 등기일까요? 자, 지금 이 저당권 말소는요, 정상적으로 말소된 겁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말소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돈 다 갚고 말소 등기 한 거잖아. 이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사라진 거야.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을 했더니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가 다 맞아. 속은 거지, 등기관도.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했어요. 이게 불법 말소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나중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자기가 말소된 거야 지금. 그럼 도로 살려놔야 되잖아. 이걸 만약에 살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등기한다 그러면 순위가 밀려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살려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게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소란 말 나오면 말소 등기라는 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럼 보통의 말소 등기는 정상적으로 하는 말소 등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말소된 정상적으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불법 말소된 거를 회복하는 걸 말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매각 결정기일 앞에서 같은 말 설명했고요. 매각기일이나 그런 것들을 했고 쭉쭉 내려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경매 들어간 물건의 명세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법원 경매 사이트 있죠? 거기 보면 물건 명세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24페이지에 자, 물건 명세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계략적인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거기엔 또 이제 문서 송달 뭐 이런 것도 문건 송달 이런 내용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뭐 그 사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기준은 법원 사이트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매각 조건, 이거는요, 경매할 때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가격은 처음 매각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격을 알아본다고. 누가? 감정평가업자가. 그럼 감정평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첫 매각기일에는 요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최저 경매가라는 게 정해져야 되는데 100% 보통. 그래서 5억이 최저 경매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어떻게 돼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정상적으로 유찰될 때마다 20%. 요게 인천이나 이런 데는 30%씩 뚝뚝 떨어져 줘요. 거기는 떨어져 주는 맛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각 조건이 이제 주로 그런 가격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매각 조건 이런 게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매각 조건으로 해서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것들은 좀 뒤에 가서 좀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매각 허가 결정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매수 보증금 얘기합니다. 입찰 보증금. 자, 입찰 보증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별다른 사유 없이 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받았는데 대금을 안 낸다. 그러면 보증금 떼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금을 안 냈는데 돈이 없어서 진짜 안 냈어. 돈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돈 안 내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다시 경매를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는 거를 재경매라고 합니다. 재매각, 재경매. 보통 유찰돼가지고 아무도 응찰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나올 때 이거는 재매각이라고, 재경매라고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신경매, 신매각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하는 건 신매각이에요. 20% 떨어져서 하는 건 신매각입니다. 근데 요거처럼 낙찰 받았다가 돈 못 내가지고 다시 나올 때는 재매각, 재경매.
그러면서 입찰 보증금은 보통 10%인데 이런 경우는 20% 30% 이렇게 올라가요. 입찰 보증금이 올라가.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번 앞에서 사고가 났던 물건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입찰 보증금 이런 것들. 자, 그럴 때 대금을 못 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라도 돈이 마련됐어. 그러면 대금을 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재경매 3일 전까지만 돈을 갖다가 내면 재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물론 늦게 냈으니까 이자까지 같이 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이 있고 어쨌든 입찰 보증금, 자, 이게 그냥 포기하게 되면 떼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같은 사람을 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이렇게 하겠는데, 자,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매수청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